안녕하세요. 악어아빠 김줄스예요.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레오파드 육지거북입니다. 이 녀석 이렇게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냥 예쁜 거북이죠. 실제로 먹이를 먹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걸어다니고 똥 싸는 것도 문제가 없는 녀석인데 목 뒤를 잘 살펴보면 검은색에 이상한 물체가 있습니다. 저기 잘 보시면 블랙헤드 같은 게 톡 튀어나와 있죠? 맞죠. 어우, 보기만 해도 등에 소름이 돋아요. 원래 거북이들이 연약한 살이랑 등갑이 마찰이 되면서 발이나 목 뒤쪽에 저런 게 생기곤 하는데요. 오늘은 이걸 제거를 해볼 겁니다.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.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여드름 제거하듯이 저 부분을 짜주면 됩니다. 아, 징그러. 일단 손으로 가볍게 눌러봤는데 엄청 딱딱하네요.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. 핀셋을 하나 가져와서 눌러봅니다. 제발. 오,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. 거북이의 몸이 요동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힘으로 잡아 뜯어야 돼요. 조금 더 세게 해봅니다. 거의 다 됐다. 어우, 금방 됐죠? 많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거북이는 몸을 계속 등갑 안으로 넣기 때문에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. 비켜. 거북이가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요. 됐다. 와, 여드름이 눈만 해요. 어우, 블랙헤드를 빼낸 자리가 동그랗게 남아 있습니다. 저 안쪽에도 염증이 좀 남아 있네요. 일단 손에 잡히는 염증은 1차적으로 모두 다 제거를 해줬고,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나머지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이 녀석의 작은 몸에서 나온 염증이 이 정도나 돼요. 징그럽죠? 이것도 역시나 초기에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면 아예 이렇게 딱지가 지지도 않고 그냥 손쉽게 제거를 할수 있는데, 그렇지가 못해서 이렇게 됐네요. 이 녀석은 지난주에 수입이 들어왔던 개체고, 지금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이제 약을 살짝 발라주고 사육장으로 돌려보낼 거예요. 고생 많았다잉. 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데려가시는 게 사실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. 아저씨, 저리 좀 비켜봐.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깨끗하게 소독한 핀셋이나 송곳으로 가볍게 긁어내시면 돼요. 근데 환부에 염증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뿅!